무상계는 열반으로 가는 문이요 고해를 벗어나는 자비의 백길일세. 구로 모든 부처님도 이계로서 열반에 드시었고 일체 중생 또한 이계로서 고해를 벗어났네. 영가시여 오늘 이제 심신의 괴로움과 사바의 그늘을 벗어나서 맑은 심령 포로타야 부처님의 위엄는 깨끗한 가르침을 받게 되어 사오니 어찌 기쁘다 하지 않으리요 영가시여. 세월이 흐르면 이 사바세계는 불타고 무너질세. 숨이 산도 큰 바다도 모두가 닳아 없어지니 항차 이 육신에 낙오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근심과 슬픔과 괴로움을 어찌 벗어날 수 있으리요 영가시여 뼈와 살에. 굳은 것은 흙으로 돌아가고 피와 침 문득 묽은 것은 물로 돌아가고 몸속에 따뜻했던 기운은 불이 되어 돌아가고 움직이던 흰 바탕은 바람 되어 돌아가니 4대가 각각으로 왔던 길로 돌아갈세. 그 미래 영가 몸은 어디에 있으리요 영가시여. 4대는 허망하고 거짓된 모습이니 애석타하지 마소서. 영가의 모든 것은 끝없는 옛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무명으로 행을 짓고 행으로 식을 짓고 식으로 명색 짓고 명색으로 육입 짓고 육입으로 촉을 짓고 촉으로 수를 짓고 수로서 해를 짓고 해로서 지를 짓고 지로서 유를 짓고 유로서 생을 짓고 생으로서 늙고 죽는 근심 슬픔의 고뇌가 이루어짐을 살피소서. 무명을 멸해야 행이 없어지고 행을 멸해야 식이 없어지고 식을 멸해야 명색이 없어지고 명색을 멸해야 육입이 없어지고 육입을 멸해야 족이 없어지고 족을 멸해야 수가 없어지고 수를 멸해야 해가 없어지고 해를 멸해야 지가 없어지고 지를 멸해야 유가 없어지고 유를 멸해야 생이 없어지고 생을 멸해야 늙고 죽는 근심 슬픔의 고뇌가 없어짐을 들어서서 모든 존재는 본래부터 스스로 정멸한 모습을 지녔나니 불자는 이 법을 행하여 내세에 불도를 이루소서. 재행은 무상이라 나고 죽음이 모두 이법 속에 있도다. 태어나고 죽는 것이
모두 멸해지면 비로소 열반의 즐거움을 가져오리. 기불 타게 기달막에 기승각에 과거의 보성 열애이시며 마땅히 콩량받을 성인이시며 모든 것을 바르게 다하는 성인이시며 밝은 지혜와 다른 행을 고루 갖추셨으며 거룩한 열반에 드셨으며 세상사 모든 일을 아시며 인간 중 가장 높으시며 스스로를 잘 다스리는 대장부이시며 하늘과 땅의 스승이신 불세존께 이하소서. 형가시여 심신의 굳은 껍질을 벗어나서 맑은 심령이 우로타야 부처님으로 부터 무상의 깨끗한 계를 받으셨으니 기쁘고 기쁘지 않습니까? 천당의 극락증토 마음 따라 왕생 하소서. 그리고 환희롭고 환희롭게 이 계를 들으소서. 서쪽에서 조사오니 그 뜻이 당당하고 마음을 맑게 하니 성품의 고향일세. 오묘한 본체 해맑아 머무는 바 없을세. 산하대지 모든 것이 참모습을 보이네.